오늘의 코인시황 꼬기 요정입니다. 현재는 22년 2월 4일 오전 11시 10분인데요.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부터 체크해 볼게요. 다우지수는 1.45% 하락하고 나스닥은 3.74%나 떨어졌는데요.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이 성장 정체성 우려로 인해 장중에 무려 26%나 떨어졌었답니다. 이런 초대형 주식도 한순간에 이렇게 떡락시켜버리는 자산시장이 너무나 무섭다는 걸한번더 느낀 하루네요. 그래도 장 후반 아마존의 깜짝 호실적으로 인해 시간 외 거래에서 18%가 상승하며 침체되어 있던 나스닥에 활력을 불어넣어 그 덕에 미국 나스닥 선물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정말로 정말로 다행이죠. 미국 정규 주식 시장은 썸머타임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는 썸머타임 해제 시즌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11시 30분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끝난답니다. 정규장 종료 후에는 선물 시장만 거래가 되는데요. 나스닥 선물 거래 시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 23시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고 1시간 휴식 후 다시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 거래가 된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준은 미국 주식 시장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나스닥 선물 지수를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투자에 바람직하답니다. 그 어떠한 보조 지표들보다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되어주니까요.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현물 투자자에겐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더 좋겠죠? 선행 지표인 선물 지수가 올라야 현물도 따라서 오르는 거니까요. 여기서 간단 상식. 인베스팅 어플을 보면 이렇게 US 테크 백이 나스닥 선물 지수니까요. 더 이상 선물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은 살펴보았고 그 밖에 국제 이슈들은 별다른 것들이 새롭게 눈에 띄진 않네요.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발언으로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시장의 시각도 있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각종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어차피 언젠가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악재는 데미지가 크지 않으니까요. 이런 악재들도 언젠가 호재로 인식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 때때로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켜 버릴 때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다 생각의 차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대응을 잘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가볼까요? 우선 거래대금 상위의 코인들을 살펴볼게요. 지금은 스트라이크가 1위이고 그 뒤로 헌트, 하이브 코인이 포진해 있네요. 이더리움은 항상 상위 10위권 내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비트코인이 8위로 좀 아쉬운 자리에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위치한 자리는 모든 이평선을 하위한 자리에 위치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평선들을 하회할 땐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아요. 지금 가격 아래에는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관망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 순위에서 뒤쪽에 밀려 있는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의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옆으로 누워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네요. 두 개의 작은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 당일 거래 최저가는 참 신기하게도 10일 이동 평균선이 맞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래서 일봉 차트를 놓고 매수 타점을 찾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마도 단타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위치해 있는 10일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하고 다시 그 위에 있는 이평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 하셨을 건데요. 이런 방법은 트레이딩 기법 중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솔직히 이것만 잘 적용하고 응용해도 단타로 쏠쏠한 재미를 보실 거랍니다. 하지만 이런 단타 트레이딩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어야 하고 이평선을 찍고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잘 해야 해서 코린이들에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더리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아래에 있는 12일 이동 평균선과 5일 20일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구간까지 횡보를 거치고 위든 아래든 곧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랍니다. 이때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이번에 샌드박스 일봉 차트예요. 지금 가격은 4,500원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모습이네요. 다만 이더보다는 확실히 상승의 힘이 센걸볼수 있어요. 샌드박스도 어느 정도 조정 행보를 거치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줄 거라고 보고 저 역시 매수 대기 중이랍니다. 위믹스 코인 일봉 차트예요. 저번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위믹스가 N자형 패턴을 그려주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했는데요. 아쉽게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네요. 에너지 응축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저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메이드 역시 9%나 상승하며 나름 선전하고 있네요. 제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의 대세는 아무래도 NFT 관련주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위메이드의 아들인 위믹스 또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코인이랍니다. 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고 갈게요. 지난번 저희가 올려드린 공모주 소개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LG 앤솔 공모주 청약 참여를 하셨고 꾸깃값을 버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매도하지 못하고 홀딩 중이신 분들을 위해 AS 해드릴게요. LG 엔솔은 모건 스탠리 지수인 MSCI의 편입이 확정되어 패시브 자금들이 크게 들어올 예정이라 다시 50만원 중후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장 당일 못 팔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으니까요. 매도 타임을 노리는 분들은 기회가 올 거니까 이참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급등락이 심한 코인인 헌트 차트를 볼게요. 최근 비트와 이더가 잠잠하고 시장의 하락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니까 제 기준의 잡코인인 몇몇 코인들이 세력들의 장난질로 큰 폭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헌트 차트를 천천히 봐보세요. 세력들이 이렇게 이유 없는 돈놀이 장세를 만들면 코링이들은 욕심에 매수를 덜컥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큰 폭으로 떡상한다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뇌동매수를 하셨다면 처참하게 물리셨을 거라고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하루에도 계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일봉차트로 놓고 보면 정말 무섭죠. 연 이틀 윗꼬리를 저렇게 달고 무자비하게 내려왔는데요. 본인이 정말 단타의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잡코인을 투자하셔도 무방하지만 코린이분들은 이런 급등코인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순식간에 30% 마이너스 계좌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코인은 그냥 존버 메타 하시는 분들이 구조대가 왔으니까 탈출하는 그런 그림이고, 미리 바닥에서 선점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신규로 매수 진입해서 나도 30% 먹어볼 테야! 이러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래도 세력들의 돈 놀이에 정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시드에 10% 정도만 해보시고요,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답니다. 단기간에 수익 내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럴 때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1년 은행이자가 얼마인가. 10만원이면 가족들하고 고기 파티를 할수 있는데, 아, 아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저는 이런 급등락하는 코인들을 보면 정말로 아쉽답니다.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이 없어져야 코인 시장이 안정을 찾고 꾸준히 우상향 할 거고, 외부에서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질 텐데 말이죠. 이런 코인들을 보면 아직 제도화 되려면 멀었구나. 정말 코인은 투기장이구나 싶답니다. 저 포함 여러분은 이미 총성 없는 전쟁터에 들어온 군인들이잖아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멋지게 승리해봐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들도 많이 해야 하고, 덩달아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요.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저랑 멋지게 팀플레이 하시면서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아 봐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시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꼬기하세요 여러분, 꼬기꼬기!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꼬기 요정의 코인 노하우 영상과 일상 브이로그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 꼬찾서에 지원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꼬기 요정의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직접 팔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꼬기 꼬기.